심진대사가 둔해지면서 탈모 등이 진행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액이 많이 남고 에너지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지방량도 늘고 붓기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요. 네.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 네. 그렇죠? 그 모나리자 가만히 보면 눈썹 일단 없고 네. 일단 목이 두껍잖아요. 굵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 속의 모나리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아, 진짜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저 시대에 직접 모나리자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지만 얇은 모발, 목이 커져 있는 부종, 그다음 손 붓기, 눈썹 등을 봤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다빈치가 해부학자 네. 내지는 의사이기도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좀 의심해 볼 수 네. 있는 신체 이상 신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팔 이제 짧은 팔도 있고 하셨으니까 팔을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땀도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몸이 계속 축축하고 땀이 만성적으로 많은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땀이 없어 원래. 땀이 없네. 제가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네. 병실에 들어오는 환자의 눈만 봐도 알 수 있다. 나도 그래요. 아, 그래요? 맞나요? 아, 왜요?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 정말요? 네. 이재혁 교수님 같은 명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찌릿하고서 단번에 네. 이, 보실 네. 줄 아시나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과정에서 갑상선이 커지는데 갑상선에만 국한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레이브스 병의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안구돌출이에요. 맞아요. 네. 아. 이게 이제 눈알이 커지는 줄 아시는데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양쪽에 있잖아요. 네. 두개골 안에 들어있습니다. 머리뼈는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갑상선이 커지듯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 자체에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두꺼워져요. 그러면 눈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눈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치료를 안 하게 되고 면역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안구 돌출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젊은 여성분들은 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예뻐 보이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조절 안 될 때는 눈이 튀어나오고 또 양쪽 눈이 똑같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양쪽이 좀 다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복시가 생겨서 육체가 둘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단되신 분들은 안과 선생님한테 눈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 내는 안구에 구조의 변화가 생기진 않는지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